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3일 일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엊그저께였죠. 금요일 오후에 이준석 대표가 JTBC 인터뷰에 나가서요. 자신에게 윤리위를 해체할 권한이 있는데 그 절제를 해갖고 그걸 행사하지 않고 있다. 여차하면 그걸 행사할 수도 있을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당헌 당규 어디를 찾아보더라도요. 당대표에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윤리위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는 것을 사실상 실토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하윤혜 정치부장이요. 어제 이준석 대표 자택이 있는 상계동의 한 야외 카페에서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헌 당규를 엉터리로 해석해서 함부로 얘기했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실토를 했습니다. 하윤혜 정치부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JTBC 썰전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윤리 해체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주장은 이제 제가 했었죠. 그다음에 어제 오후에 어벤져스 할 때 서정욱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똑같은 의견이에요. 당원 단계 어디를 보더라도 찾아보더라도 당 대표에게 윤리 해체 권한이 있다 그렇게 해석될 만한 대목이 없습니다.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에 대해서 대선 면직권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것은 윤리위에만 특별히 적용된 규정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 대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그 당직에 대해서 그걸 해임 권한, 면직권도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뭐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판이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이 자신에 대한 그 징계 절차 이런 것이 시작됐을 때, 윤리위, 그거를 그런 행사,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었고, 하라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 이게 보면요. 당원 당규에 보면요. 중앙윤리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1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을 포함해서 윤리위원들을 당대표가 임명한다라는 것은 당원 당규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이 있으니까 그걸 면직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 아니냐. 해임 권한, 면직 권한도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윤리위 해체입니까?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을 비롯해서 윤리위원회 구성원들을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고 임명권이 있으면 해임 또는 면직 권한도 있다. 일반적인 해석이 이렇다. 이 얘기랑 윤리위원회 자체를 해체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동문서답한 거거든요. 당신이 당대표에게 윤리 해체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없다라는 주장이 있다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위원회에 대한 임명권이 있으니까 면직권도 있다. 이거 완전한 동문서답이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윤리위원회 해체 가능하다라는 게 엉터리라는 건 사실상 인정을 한 거예요. 엉터리라는 걸 사실상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요, 이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해임할 수 있고 면직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이 윤리위원회는 좀 다릅니다. 윤리위원회는 좀 다른 게요. 이 보면요. 일단, 윤리위원회 임기가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1년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한 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해놓고요. 그 규정, 윤리위원회 규정 제8조를 보면 위원의 사임, 해임 등 이 조항이 나옵니다. 이 조항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1항, 위원은 성실히 직무에 임해야 하며 회의 출석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윤리위원장에게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이 지금 윤리위원장인 이양희 위원장에게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 사임하겠다라는 걸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3. 위원이 계속해서 출석 의무에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직무 수행 중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원은 당대표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해임을 요청.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거기에 그 직무 수행에 부적절한 사유가 생긴 윤리위원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가 그 사람에 대한 해임을 당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대표는 그 해임 요청에 응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윤리위원회의 요청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윤리위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이게 없습니다. 아,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를 해체할 권한이 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면직 권한도 갖고 있다. 해임시킬 수 있다. 이것 또한 당원 당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엉터리 얘기다. 이것도 헛소리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누구보다도 당의 헌법과 법률인 당원 당규를 제대로 충실히 해석을 하고 거기에 입각해갖고 뭐 자기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데 이거 있지도 않은 거를 마치 자기 권한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는 왜 이렇게 그 해임시킬 때 까다롭게 규정을 해놨냐? 이거는요,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당원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함부로 당대표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윤리위원을 해촉할 수가 없는 거죠. 해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라는 사람이 당원 당규에 전혀 없는 거를 해체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나. 또 당규에도 보면은 그 해임 절차도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만 할 수 있지 당대표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해체 이런 거는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준석 윤리위 징계 국면에서 굉장히 휘발성이 높고 민감한 발언인데 참으로 무책임하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당원당규들 전혀 없는 거 그리고 당원 단계로 엉터리 해석해갖고 함부로 지금 떠들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대표의 권한을 엉터리 해석해갖고 윤리 해체 권한이 있다라고 방송에 나가서 떠드는 것만 갖고도 저는 징계 사유가 된다. 아, 지금 이준석 대표는요, 지금 자기 그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신중하고 또 겸손한 처신을 통해서 여론을 조금씩이라도 자신에게 좀 우호적으로 반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매를 벌고 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막 하면서요 그러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리위가 자신에 대해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모종의 조치. 예. 그러면서요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윤리위원회가 제가 선제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지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향후 조치, 그러니까 윤리위가 중징계했을 때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하고 말을 아꼈다는데요. 어제 제가 다 검토해드렸죠. 이준석이 할 수 있는 게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내는 거하고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입각해갖고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그거죠.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제 다 분석해 드렸지만 윤리위원회 규정 그 제30조 적용하지는 쉽지 않을 거다. 왜? 본인 중징계권은 그게 부당하다고 본인이 그거를 회의에 붙이고 뭐 의결에 참여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1심 판결에서 자기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2심 판결을 자기가 재판장을 하겠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스스로 회피해야 되고 당대표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규 30조, 윤리위원회 규정 30조 적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 소송 냈을 경우에도 어제 다 또 어벤져스에서도 서정욱 변호사랑 같이 분석했지만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희박하다. 이렇게 봤을 때 이준석이 쓸 수 있는 수단, 모종의 조치, 뭐, 그거요? 다 분석하면 별거 없습니다. 예, 그게 두 가지예요. 가처분 소송하고 당규 30조 적용하는데, 이 둘 다, 이게 당규 30조 적용 자체가 일단 어려운 상황이고, 가처분 소송 내봤자, 그게 인용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게 중징계라면 당이 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것이다, 뭐, 수렁에 빠질 것이다, 그러한 전망은 대단히 예, 현실을 모르고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이 국민일보 인터뷰 상당히 길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혀 이준석 대표 개전의 정의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 국민일보 정치부장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각종 의혹들이 예,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도의적인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저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적대적 세력들에게 저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을 생각해서 대응을 최소화했다. 아, 자신을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적대적 세력들이 자신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지만 자신은 오히려 대응을 최소화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시시비비를 떠나 보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당대표 직위를 일단 내려놓고 개인적인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랬더니 그런 것들이 선례가 되면 카더라 하는 의혹만으로 앞으로는 당대표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사실상 거부를 했는데 과거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청와대 당시에 홍보수석을 하던 김두우 수석이 있었는데 그 김두우 수석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으니까요. 그 사임을 했습니다. 예, 그 직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떳떳하다. 그런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적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참모로서 이런 의혹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기 때문에 나는 직을 내려놓겠다. 그 다음에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게 바로 예,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사람들의 처신법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전혀 뭐 그런 마음이 1도 없는 것이죠. 또 이제 정치부장이 이런 것도 물었어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 1년차가 매우 중요하다. 경제 위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대표 문제도 포함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더니 그건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이러면서요. 저한테 왜 윤석열 정부를 안 돕느냐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그분들이라는 게 뭐 윤핵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제가 역할을 못하게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만약에 자신이 역할을 맡으면 윤 대통령 그 지지율 문제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 아, 이게 또 뭡니까? 이런 식의 그 오만방자하고 허장성세를 떠는, 허풍을 떠는, 자신에게 제대로 역할만 맡겨준다면 20일 내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다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상황의 심각성도 모르고 그냥 뭐 자아도취에 빠졌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어제 TV조선 뉴스7의 뉴스야 주말마다 뉴스야 이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걸 했네요. 이준석의 무는 언제까지 이준석의 무는 언제까지 이 무는 빈다 이 이준석 대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원래는 전장터에 나가는 장수에게 승리를 기원한다는 뜻에서 하는 덕담이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작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약간 비꼬는 투로 무는 빈다 그래서 그 무자가 원래는 없을 무자가 아닌데 예, 그 싸울 무자입니다. 전쟁터에 운을 빈다. 근데 그 없을 묻자로 해갖고 비꼬는 거 아니냐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문을 빈다 그런 적이 있는데 올 1월 이제 6일에 그 비대위전 선대위원회를 해체하는 그 극약 처방을 윤석열 당시 후보가 한 적이 있었죠. 선대위 해체 선언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 그때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걸 잘 풀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투로 그렇게 얘기해서. 아주 당내에서 오만방자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습 문제를 풀지 않았다 해서 또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문을 빈다. 문을 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때도 그랬죠. 그리고 자신이 마치 뭐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냐 되느냐 뭐 비단주머니를 뭐 여러 개 드리겠다.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따르면 자기가 비단주머니 여러 개 드려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당신은 안 된다. 이런 그다음에 무슨 뭐 또 그 윤석열 후보를 국내산 유구에 빗대기도 했고요. 비빔밥 속에 들어가는 고명 중에 하나인 당근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젊은 정치인이니까 뭐 언어가 좀 자유로운 건 이해가 하지만 해도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무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하면서 어제 TV조선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의 무는 어디까지의 느낌표는 자기 정치의 함정으로 하겠다. 자기 정치의 함정으로 하겠다.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이제까지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선거 승리를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1년은 자기 정치를 하겠다. 느닷없이 그런 선언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뜨악했습니다. 이제까지도 자기 정치해왔는데 무슨 또 새삼스럽게 남은 임기를 이제까지 안 한 것처럼 하면서 자기 정치하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 이준석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은 자기 정치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어제 뉴스야의 결론이었는데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기 매를 자기가 벌었다.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이다. 어떻게 당대표라는 사람이 당원 당규도 없는 당대표 권한을 어디서 그냥 날조해 갖고 와서 윤리위원회 해체 권한이 있다라고 떠들지를 않나. 윤리위원 이 면직권도 없는데 마치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